자, 이 그림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제일 여러분 세포에서 중요한 부분 이거를 뭐라 불러요? 세포핵이라고 부릅니다. 세포핵. 유전자는 이 세포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빨갛고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것은 당뇨병 강의할 때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실 같은 구조예요. 실. 아시겠죠? 예. 실 같은 구조인데.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세포 핵을 열어 보면 이 실이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일컬어 뭐라 불러요?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 염색체는 알고 보니 여기 실이 있죠, 그렇죠? 실이 뭉쳐져 있는 실 뭉치입니다. 그래서 저 실을 유전자라고 하면 염색체는 실 뭉치예요. 이런 실 뭉치, 염색체 뭉치들이 여러분의 각 세포마다 23개씩 들어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이 염색체는 하드 디스크 또는 하드 드라이브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하드가 되게 한 개 또는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는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하드가 23개입니다. 염색. 그래서 여기에 이 하드에 염색체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떤 큰 염색체는 수천 개가 들어있고 대개 천 개 내지 수백 개씩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이 유전자예요.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보니까 여기 유전자 모형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꼬불꼬불한 것은 실이에요. 실인데 실이 몇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두 줄이에요. 본래 두 줄이에요. 이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빨강색 또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물질을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여기 이 두 실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 조립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이 실도 보면 이게 하얀색 물질과 갈색 물질, 하얀색 물질, 갈색 물질로 다 조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해체, 이 부속품을 해체해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부속품이 나와요. 네. 네 가지 부속품이 나와요. 이건 줄이에요. 그렇죠? 하얀색 물질로 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갈색 물질로 이 토막 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듭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렇죠? 긴 줄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을 DNA라고 부릅니다. DNA. 그러니까 DNA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고, 유전자를 형성시키는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을 DNA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DNA다. 유전자, 그러면 DNA다. 그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DNA 종류가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인 이유는 뭐예요? 이 줄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색깔을 띤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 염기라고 불러요. 염기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줄에 딱딱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탁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조립이 돼요. 조립이 돼가지고 이것을 또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네 가지 종류의 DNA로 조립된 꼬불꼬불한 나선형 물질이다.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유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글자. 글자인데 그 글자는 사실상 뭐냐 하면 요 염기들이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그 나타내는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우리가 쓸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 두 줄 사이에 글자들이 있어.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쓰실 때 사실은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죠? 두 줄 사이에다가 안 쓰고 아무데나 쓰면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줄이 있는데 글자를 써야 되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이상구가 이자는 여기다 쓰고 상자는 여기다 써놓고 구자는 여기다 써놔. 그럼 읽는 사람이 뭐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써야 돼. 어디에다가? 두 줄 사이에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그 다음에 뭐요? 상. 그 이거는 이는 여기다 갖다 놓고 상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구는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두 줄이 있다고. 박수 한번 보냅시다. 참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그 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펴면, 이게 무슨 유전자인지, 뭐 하는 유전자인지 과학자들이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보면 염기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염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노란색 염기는 A 염기라고 하는데 A 염기인 이유는 이름이 아데닌. 아데닌이 A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빨간색은 티민. 아, 티민 T로 시작하죠. 예. 파란색은 구아닌 G. 그래서 G 염기. 그다음에 C 염기. 이래서 A, T, G,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순서가 올바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상구라고 썼는데, 예. 순서가 잘못됐어. 여기 있는 기억이 여기 오고, 여기 있던 이형이 일로 왔어. 그럼 이게 이상구요. 이건 누구요, 이게? 이사구래. 예. 네. 그 이상구가 순서, 글자 순서 하나만 변해도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하나의 위치가 바뀌어도 엉뚱한 유전자가 돼요. 엉뚱한 작용을 해요. 아시겠죠?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1010의 그 배열 순서가 조금만 달라져. 이게 엉뚱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또, 자, 자, 여기는 기억이 본래 있던 대로 있고, 여기에 시옷 대신에 여기 있던 이형이 이렇게 오고, 시옷은 여기가, 순서가 달라졌어. 그럼 이 자식은 누구예요? 앗구야. 이 앗구라는 놈이야. 앗구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일까요? 맨날 놀래는 놈일까요? 앗! 앗!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잘 조절이 되고 있느냐, 꺼져버렸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의 순서가 잘못된 것을 유전자의 구조적 변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켜져야 할 것이 어떻게 꺼져 있고 꺼져 있어야 될 것이 켜져 있고 이게 뒤죽박죽인 것은 염기 서열에는 아무런 변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유전자의 무슨 문제? 기능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종류는 기능적 문제도 있고 또 뭐예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떤 유전자는 구조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뒤죽박죽이 됐기 때문에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 암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T세포에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 유전자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돼서 유전자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모두가 다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병원에 가시거든요. 혹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또는 안 좋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간이 나빠서 왔습니다. 간이 안 좋다, 나쁘다. 이거 참 좀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은 앞으로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아, 의사 선생님, 내 간 세포의 염기 서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깜짝, 아니 어떻게 염기 서열을 다 아세요? 염기 서열을 다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해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네, 염기 서열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아니 염기 서열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공부 좀 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공부를 그렇게 하셨냐? 아, 저 설악산에 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 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글자 프로그램을 기록한 글자. 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글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글자는 반드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다. 누가 만든 글자일까요? 이 글자를 해독을 못했습니다. 해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염기가 세 개가 이렇게 모이면 드디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단어가 돼. 그래서 염기 이 DNA 하나하나가 이 글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어가 되고 각기 다른 염기가 세 개가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단어가 되고 이 단어가 쭉 연결되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DNA 염기가 쫙 길게 연결이 되면 문장, 즉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이 모이면 뭐가 돼요? 책이 되죠. 그래서 이 실, 유전자가 쭉 연결이 되면 실처럼 되죠. 이 실, 유전자가 계속 모인 것, 문장이 모인 것, 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염색체입니다. 아, 이 염색체가 세포 핵 속에 23개가 들어있다. 그것은 이 우리의 각 세포 안에 23권의 뭐예요? 프로그램이 기록된 책이 들어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우리 방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숨 주신 우리 신균이 작가님, 화백님, 화가고 작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것은 그냥 가만 놔뒀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글자도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결국 이 창조된 글자로 형성되는 프로그램은 더더구나 창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창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존재가 창조를 해야 됩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뭐예요? 차원이 높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항암제보다 더 뭐예요? 훨씬 차원이 높은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저차원적 존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뭐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것도 몰라. 그거를 만든 존재는 뭐 하려고 T세포를 만들었습니까? 자, 코로나가 들어온다든지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하면 뭐예요? 그거를 죽여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여야 회복시키는 무엇을 진 존재예요? 책임을 진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무선적 존재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적, 초인간적. 네, 초인간적 존재. 그 초인간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렇죠. 어떤 초인간적 존재에 의하여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한글이 기똥찬 디지털 글자거든.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도 50몇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있는 종족은 몇 종족 안 돼요. 네. 그 중에 글자 있는 족이 무슨 족이요? 조선족, 조선족, 한족 몇 개 안 돼요.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한족에 그냥 뭐예요?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나 조선족은 조선족으로서의 뭐예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글자가 있기 때문에. 네. 글자 없었어요, 우리. 오랫동안 글자 없었어요. 삼국시대에 글자 없었고, 고려시대에도 글자 없었고, 드디어 누가? 세종대왕님이네. 네.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이 안 만들었다면, 우린 지금 열나게 중국 글자 쓰고 있겠죠. 여러분, 중국말 컴퓨터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한국말 뭐예요? 중국말은 턱 해놓고 골라야 돼요, 또 글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잊지 마세요. 초인간적 존재는 초자연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면역력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생기가 넘칠 때, 그 초자연적인 유전자를 만들고, 그 유전자를 껐다가 켰다가 운영하기 위하여 기를 그 이치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공급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요? 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생기로, 그 초자연적인 진선미,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유전자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어떻게 받아요 이 방해를? 한번 봅시다.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꺼져버려요? 네? 자, 요 핵심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박혀야 됩니다. 자, 그 힘의,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진선미다. 그리고 그 진선미가 다 모이면 사랑이다. 그거는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거는 초인간적 사랑이야. 왜 인간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네, 인간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네가 내한테 잘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뭐야? 미워할 거다. 네,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라면 증오, 미움은 사랑이라는 생기를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힌다. 누가 나한테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거짓에 대하여 내가 분노하고, 네, 분노하고 증오하면 사랑의 반대죠? 그럼 기가, 사랑이라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다 그래서 유전자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세포 한 개 속에 있는 23개 유전자 속에는 무려 2만여 종류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쫙 입력이 됐어. 이야. 그거 운영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운데, 이 염색체를, 염색체로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이, 실뭉치가 된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졌다가 꺼지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참 놀랍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네, 염색체죠, 염색체. 자, 염색체를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크죠, 그렇죠? 자, 점점 더 확대해 점점 더 확대하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실이 나타나죠. 왜?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그렇죠? 실이, 점점 확대하면 실이 나타나. 시리죠, 그렇죠? 자, 시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어. 예. 네.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나왔어, 그렇죠? 네, 나왔어.
예. 네. 근데 여기에 없는 요런 게 있죠. 그렇죠? 예. 네. 요건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있습니다. 여기에 저런 거 맨대로 붙이기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안 붙였는데 이런 거를 히스톤이라 뭐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꼬여 있으면 돼요. 유전자도 이렇게. 예. 그럼 요게 왜 있냐 하고 알아봤더니 요 부분의 유전자에 세상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붙어있어. 스위치. 예. 여러분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가 와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강당 입구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스위치가 보면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스위치를 켜면 어느 부분이 켜지고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차 예, 네, 보세요. 저 뒤에는 꺼졌, 저 앞에는 켜졌는데 거꾸로 해보세요. 예, 네, 이렇게 그 스위치가 네 개가 있는데 유전자는 수만 개 스위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스위치를 누르면 어느 유전자 켜지고 어떤 유전자 꺼지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끝내주죠, 그렇죠? 응. 우리 의사들이 막 경악했어.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유전자가 쫙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여기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가 바로 이 자연 항암물질. 이 암세포를 죽이는 정말 우리 인간 제약회사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최고의 초인간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지금 이 T세포는 자연 항암물질을 왕성하게 생산하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암세포를 드디어 다 죽였단 말이야. 다 죽이면 더 이상 이렇게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연 항암물질을 쓸데없이 생산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꺼져야 됩니다. 자, 꺼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그렇죠? 나타나더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스위치로. 그렇죠? 이 히스톤이 있는 곳으로. 자, 지금은 여기에 노란색 물질이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끄집어내봤어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란색 물질은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있는 소위 우리말로 메틸기라는 물질이었습니다. 메틸기라는. 메틸기. 네. 이 메틸기라는 물질이 여러분 메틸기 할 때 여기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기를 띠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며칠기가 지금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켜져 있는 유전자 꺼져야 되니까 지금 스위치를 눌러서 어떻게 끌어 갑니다. 예.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아, 많이 왔죠. 그렇죠? 여러 며칠기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스위치에 탁 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탁 꺼집니다. 이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귀신 고칼로. 여러분, 1996년, 97년, 98년, 근데 그때 유전자를 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가 되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고 이 유전자는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다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내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는 만병 뭐라? 통치야. 왜? 우리 인간이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아니까 유전자를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수리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이 신문 테레비에 막 떠들어댔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서기 2000년도가 되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다가 3년 후에 2003년도에 유전자 지도라는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렇죠? 왜? 암세포가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탁 꺼졌습니다. 한 2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응? 자, 암세포가 또 생겼습니다. 유전자 켜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탁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가지고, 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니까, 자, 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고 그 다음에 네, 또 암세포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유전자를 켜진 유전자를 또 꺼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염색체를 확대합니다.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네. 자, 유전자를 꺼야 합니다. 노란색 물질이 왔습니다. 네. 암세포를 다 죽였기 때문에 유전자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그럼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붙었으니까 유전자가 꺼졌는데 어떻게 돼 유전자가 켜질까요? 노란색 물질이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니까 떡 떨어져 나가. 그 유전자 켜졌어요. 켜져가지고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결국 암세포가 또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수체 붙어서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보세요. 네. 손 들었다 하면 청량리로 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인간은 의사라도 어떤 기술로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 손 들었어. 유전자 지도만 만들어지면 어떻게?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천만에. 예. 네. 이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거 해? 노란색 며칠기를 어떻게 붙였다 뺐다 해?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초인간적인 힘, 에너지, 우리 그 이치, 진리, 그거를 우리 의학도들이 다 연구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 이미 존재하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그 이유와 그 길을 연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 초인간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 과학도들은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이제 한 15년, 6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 법칙이야. 그 법칙은 그 법칙이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인간이 만든 거가 아니야. 우리 인간들은 유전자 U자도 모르고 그동안 수천 년을 살아온 바보들이야. 이렇게 시시각각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이런 이치와 이런 기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중구난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그래서 한 개체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놀라운 그 초인간적인 지능과 우리는 모르는, 그렇죠. 저도 제가 1970년도, 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때는 이런 거 몰랐어. 그러면서 뭐 아는 척하고 흰 가운 입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겼어. 네, 참 웃겼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가 죽어, 안 죽어? 야,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그 이와 기로서 치유가 되는 거지.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사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 네? 의사가 하는 거.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치료받으러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의사가 못하는 건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현대의학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이러이러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치유율이 몇 프로입니다 하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고혈압 치료. 지금 여러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는 치유는 되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래도 안 먹으면 위험하니까 고혈압 자체를 이 약으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절은 됩니다. 그래서 중풍이나 이런 쓰러지지 않도록 혈압을 그냥 조절해. 당뇨병도 치료지 치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치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이와 기가 있어야 돼. 예. 그 인간의 차원의 사랑이 아닌 누구 차원의 사랑? 그 아가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초월자 차원의 사랑. 예. 네. 그것을 대자 대비의 차원이야. 자비의 차원이 아니야. 대자 대비 차원. 아시죠? 그게 초월적 사랑이죠. 그 차원은 이 바로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이 요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지 무슨 전능 차원이야. 인간의 우리에게는 전지 전능성은 없어. 우리는 제한된 지식, 제한된 능력밖에는 없어. 그래서 그런 차원, 전지 전능의 차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 그 이유와 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망이야. 뭐, 여러분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뉴스타트까지. 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도 의사로서 여러분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습니다. 15가지. 머리가 자꾸 빠지는 탈모증. 네.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 거야. 생겼다면 곪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20대, 뭐, 30, 뭐, 20세 후반에서 여드름 끝나버렸는데, 여드름이 목에도 생기고, 얼굴에도 생기고, 목 뒤에도 생기고, 등에도 생기고, 가슴. 생겼다면 곪아요. 왜 그래요? 곪는다는 것은 병균이 들어와서 번식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병균이 자꾸 들어와서 번식을 해요? 병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 면역력이 약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병균을 죽일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제가 그 1988년도 88 올림픽 끝나고 그 KBS 텔레비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많은 사람들이 야 꼬라지 어 뻘쩍 말라 가지고 뭐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너나 잘해.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강염, 잇몸이 맨날 붓고, 예. 조금 피곤했다, 과로했다면 잇몸이 부어요. 왜? 과로했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그리고 몸에 체온이 좀 낮아졌다. 조금 춥게 지냈다. 그러면 밤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새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 그 다음에 병균들이 침투해가지고 잇몸이 붓기 시작. 또 감기더라.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밥 먹고 남은 음식이 자꾸 올라와. 그러면서 위산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식도를 막, 식도 염증을 만들어. 거기다 기관지 천식. 만성 소화불량, 십이지장, 궤양,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대장에 가서는 신경성 대장염,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는 치질, 변비, 그 다음에 무릎으로 내려가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제가 약을 의사로서 약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 잘 압니다. 내가 먹는 이 약으로 병은 뭐는 할 수 있지만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치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지 전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재수 더럽게 없이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이게 뭐냐? 하, 맨날 힘들어. 그리고 발에는 무좀. 그래서 다 세 보니까 15가지 병. 여러분이 제가 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좀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무좀이 생길 수도 있어. 제가 그 15가지 병이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부터, 그러니까 생기를 받고, 그렇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로부터는 깨끗이 없어졌어요. 지금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뭐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와, 그 몸에도 자유가 생겼어. 예. 뭐에도 자유가 와야 돼?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 여기에도 자유가 와야 돼.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예. 그리고 평화로워져. 평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놀라운 이 조그마한 며칠기를 정확하게 어디다가 이동시켜야 될지를 아는 뭐요? 지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지능은 아니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며칠기를 왔다 갔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도 없어. 예. 그래서 또 정확한 수치 갖다 붙여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 그렇죠?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야, 이 유전자, 염기서열이라는 이
글자를 만들어내고 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초인간적 인간적 기술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이루어내게 하는 초인간적인 적인 뭐예요? 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항암 프로그램. 현재 인간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항암 프로그램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뭐예요? 옛날에 작동 잘 하고 있었던 그 초인간적인 항암 프로그램을 다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와 뭐를 기를 받아서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희망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것이 존재하니까, 예. 네. 이 글자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글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 참 놀라운 얘기죠. 저도 무신론자로서 있다가 이 유전자를 배우기 시작하고부터는 제가 꽤 깨버렸습니다. 웃겼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 정도의 사고면 뭐예요? 뭐든지 다 밝혀낼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과학을 공부해 보면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유전자는. 이 유전자는 그러므로 시시 뭐예요? 시시 각각 변하고 있어. 정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다이나믹하다 그래요. 시시 각각 다이나믹컬리 체인징. 왜? 우리 인간이 뭐예요? 역동적이야, 다이나믹.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니까 우리 인간들은 역동적인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시시각각 안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런 거를 우린 전혀 모르고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냐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웃겼죠. 그러니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놓은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뭐예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물학계. 유전자는 생물학. 이 생물학자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찍어버린. 예. 그건 뭐예요? 뉴턴 때는 사과는 뭐예요? 왜 떨어진다? 익으면 떨어진다. 힘을 인식하지 못한. 유전자를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 그 생기, 그 진선미의 힘. 와, 그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유전자의 역동성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질병의 치유는, 자, 치유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변질,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에 따르는 뭐가 생겨요? 증세가 생깁니다. 이 증세를 약물로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자, 증세는 왜 생겼어요?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유전자 변질 때문에 증세가 발생하고 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행위를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의 문제야? 기의 문제야. 에너지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원인만 해결하면 유전자는 어떻게 돼? 회복되면 뭐가 돼요? 치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병원, 병원, 병원을 헤매고 다니시면서 증세 치료만 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 이 치료 차원에서는, 증세 치료 차원에서는 해결이 없구나를 깨달았으니까 여기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 가서 해봐도 결국은 치유가 아닌 뭐만 받았구나? 치료만 받았구나. 여러분, 근데 이 치유는 이상구 박사가 해주는 것도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가 없죠. 하,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상구 박사한테 다 와서 우리 김정현 씨 얼마를 내가 쏘? 내가 지금부터 뭐를 줄 테니? 힘을 줄 겁니다. 생길. 그래서 5천만 원. 그러면 제가 5천만 원어치 생기를 아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인식의 문제지, 나의 신뢰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참.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완전 공짜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야.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힘을 조건 없이 주어지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 거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도 어떻게? 하여튼 공급이 돼. 심지어 누구까지도 공급을 해줘? 저 평양에 김정은이에게도 그 정도로 무조건적, 초인간적 사랑이라 이 말이야. 박수 한번 쳐줘. 김정은이한테도 준다. 그래도 여러분이 박수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건강할 때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랬을 거예요. 김정은이에게도 주는 것이라야만 여러분도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와,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금 타임 잡지 표지인데요. 보면 이게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자, 요게 뭐 모형이에요, 여러분? 요거? 예? 네? 요거 뭐 같아요? 유전자죠. 예? 네? 두 줄 사이에 뭐예요? 예, 네, 네 가지 종류의 염기. 네. 유전자 모형이에요. 야. 타임지 표지에 대해서 특별히 톱 뉴스. 여러분,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또,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이 생길 때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나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병이 났어도 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박수가 좀 찌찌질해. 네. 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유전자는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이것은 나의 뭐예요? 운명이야, 운명. 그 유전 변질된 유전자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엄마가 물려줘 가지고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줘서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는 유방암에 걸릴 뭐예요? 운명이야. 운명을 영어로 destiny라고 한다. destiny. 그래서 유전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데스티니를 결정한다? 유전자다. 자,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why?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your 뭐가 운명, 데스티니가 아닌가? 아니다 이거야. 왜 아닌가? 답은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라 그랬는데 아니래. 왜 아니요? 변하니까.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생겨났습니다.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Epi. Epi는 전후 할 때 후입니다. 후. 후. Genetics. Genetics는 유전자학입니다. 네. 유전자학.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어요. 저는 의과대학생 때는 이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유전자학은 뭐였냐면 선천성 유전자의학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 그대로 가지고 그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는 살다가 죽는다. 그거를 선천성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는 뭐냐면 후성이다. 천자를 넣으면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 탄생했어. 내가 변질된, 내가 건강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어도 내가 태어난 후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될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을지라도 내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나타나서,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 reveals, reveal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주다는 말입니다. reveal, 뭐를 나타내 보여줬냐? how,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란 말은 당신이 하는 선택, 예,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Your gene은 당신의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해서 change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뭐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선택이. 선택이. 내가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고 화해할 것이냐, 아니면 미워하고 복수할 것이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새끼는 반드시 뭐요? 죽여야 돼. 이것이 정의야. 사람들이 가진 정의에, 의, 정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정의의 개념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정의의 개념은, 나에게 해를 끼친 나를 모욕한 놈은 뭐요? 반드시 응징해야 돼. 고소해야 돼. 감옥에 쳐넣어야 돼. 유전자, 그리고 미워해도 돼. 그리고 당연히 분노해야지. 뭐가 당연해요? 내 유전자 끄는 거,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 그 기를 막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정의야. 이 사회 정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네. 내가 좀 나쁜 짓을 했다면, 내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다면 반드시 저 자식은 뭐요? 죽여야 돼. 그런데 자기가 나쁜 짓 한 것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것이 정의인 사람은 누굴 죽여야 돼? 정의에 따라서 나는 나를 죽일 거야. 이게 정의일까요? 네, 그거는 조건적 사랑의 정의입니다. 왜? 내 시킨 대로 뭐예요? 안 하면 미워하고 벌 줘야 돼.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정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래야만 너의 유전자가 유지가 돼. 용서해. 화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줄 거야. 그래서 이 힘의 존재,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드디어 새로운 차원, 조건적 차원을 초월해서 초월적 차원으로 들어가.
그렇죠. 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그래, 그런 차원이 있어? 좋다. 그러면 나는 그 힘이 없지만 그 힘을 나는 받을 수는 뭐요? 있어. 그 힘을 공급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내 몸에 생기고 있던 부지런히 생기고 있었던 암세포를 무상으로 조건 없이 죽여주고 있던 죽여줄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한 존재가 있어. 그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있어.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생명법칙, 생명법칙이란 생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 법칙의 저자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조건적 사고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어. 그러나 강 건너 저쪽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응? 강을 건널 수 뭐예요? 있다. 응? 강 건너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라밀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쪽에 있지 말고 강을 건너 저 피안으로 가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반야심경이죠. 여러분 그거 그런 것들 보면 주옥 같아. 네. 강을 건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을 매일매일 강 건너갔다 싶으면 건너가다가 도중에서 또 돌아오고 왜 도중에서 이게 또 돈 벌 일이 생겼어. 그러고 살고 있어. 좀 건너갔다 싶었는데 누가 내 돈을 또 떼먹어버렸어. 그럼 돌아와서 또 고소해야 돼. 그렇죠? 이 강 건너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을 다 건너보면 와, 이쪽 강변보다 저쪽 강변이 뭐예요? 이거는 황홀한, 예? 정말 생명이 넘치는 진짜 진선미가 충만한 진짜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쪽에는 뭐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가 있는 곳이야.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보니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들 선택이야.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뉴 스타트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놀라운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선택. 아마 이 뉴 스타트에 오려면요. 대개 사람들은 다 예, 올 듯, 뭐요? 말 듯, 올 듯, 말 듯, 탁, 머뭇, 하다가, 가야지, 이라고 마음 먹으면요, 그 못 갈 일이 꼭 생기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아주 복잡한 이, 정말 이 방해, 예, 요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니야, 나는, 이곳에 가야만 돼 하는 그 놀랍고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자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옛날에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무슨 병이라고 칭했습니까? 성인병. 성인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발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병이 생긴 것을 나이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그랬어. 젊을 때는 안 걸린다. 나이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당뇨가 생기고 그런다. 그래서 60 넘어야 암이 생기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나이 때문이야. 병의 원인은 참 무식했죠. 우리가 그 시대 의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성인병이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30대에서도 암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20대에서도 암이 생기고. 야, 이거 우리가 틀렸네. 그러면 원인이 따로 있네. 나이가 아니네.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빠지니까? 생활습관이 나빠지니까. 자, 옛날에는 계속 차가 없으니 계속 걸어댕기죠. 그렇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타고 또 내려서 또 목적지까지 걸어가고 또 돌아올 때도 운동 참 많이 했어. 응? 옛날에는 삼겹살 구경도 못했어. 요새는 운동도 안 하죠. 뭐 삼겹살 마음대로 먹지. 예? 생활 습관이 나빠졌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아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구나. 자, 요것만 하고 끝납시다. 자, 생활 습관병이다. 자, 생활 습관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병이 발생한다. 근데 질병이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은 뭐예요? 유전자 변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를 잘 몰랐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나쁘면 병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 이제는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유전자가 변해야 병에 걸려. 유전자가 안 변하면 병 안 걸려. 아, 그러면 생활 습관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이게 유전자 변질.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을 뭐 해서 선택해서 나쁜 생활 습관을 선택하면 유전자가 변질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돼요? 나쁘게 변질이 되면 나쁜 질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질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서울 같은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다 이 청정한 이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음식을 어떤 식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웃을 것이냐, 인상 쓸 것이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 나의 선택이야, 이게 전부가 다. 네.
그래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생활 습관을 변화시켰어요?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 박수 치는 습관만 기르면 돼요. 네. 박수 치는 습관이란 말은 긍정적인 습관. 모든 면에서 내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정적이었던가? 그래서 보세요. 환경은 다, 그래서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나죠. 자, 일란성 쌍둥이에요. 외부적 환경은 확실하게 동일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방에서 같은 옷 입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런데 유전자의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가 왔어요? 얘는 우울증이 걸렸어.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려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저쪽에는 당당해요. 유전 안 꺼졌어. 왜 이렇게 됐냐?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로 한 2주 동안 얘들 못 돌봐줬어. 그런데 엄마가 실제로 아팠어.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그때는 엄마가 뭐예요? 아팠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는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뭐예요? 않아. 우리 엄마 그때 아프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엔 교회 배운 것 같아. 왜 사람의 생각,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는 꼭 같아요. 같아, 유전자는. 같은데, 이 생각이란 게 뭘까요? 왜 유전자를 꼭 같이 태어난 두 쌍둥이가 생각은 정반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수수께끼. 왜 그럴까? 그것도 알고 보면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애는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부정적인 관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도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런데 왜 그 거짓을 선택했을까?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을 우기는데 그 우기는 이유를 가만 보면 자존심이야.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것과는 뭐예요? 상반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중요하냐, 나의 입장이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결국 나를 선택할 것이냐, 진짜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서 공부하고 그래서 왕창 돈을 뭐요?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탁 나타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다.
없다. 내 자신에게 대입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배운 의학으로는 치유 15가지 모든 병이 치유 불가능해요. 그때 제가 초인간적인 존재를 부정했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그 놀라운 그 초인간적인 생기, 그렇죠? 이와기, 예,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주고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으면 나는, 이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야,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그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뭐요? 힘을 받으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나는 밥 먹고, 그렇죠? 운동하고, 하고 있는데, 내 유전자는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게 무위로 자연적으로 낳고 있어. 그 여러분의 낳는 속도는 뭐하고 좀 비례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진선미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긍정을 선택하느냐. 그 긍정을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선택하느냐는 박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